힘들어주시 새 옷을 입고 식당에 갔습니다. 땡큐 맘. 이거 옷 잘 봤네. 제가 같은 식당 잘 재방문 잘 안 하거든요. 근데 여기가 어머니가 오고 싶어 해줘요. 돈패 또 왔습니다. 양송이 수프. 이 집에서 꼭 드셔야 될 게, 제가 볼 때는 세 개. 양송이 수프, 그리고 볶음 짬뽕, 그리고 돈가스. 일반 돈가스. 마늘 돈가스. 나는 양송이 수프. 맛있어요. 돈가스. 와, 옷이 이뻐. 요즘 이런 카라 이렇게 큰 거 잘 없잖아요. 제가 사진을 보여줬어. 카라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놨어. 카랑 크니까 우리 작아버려. 한 접시 넉넉하게 뜨셔. 수프가 진짜 맛있어요. 양송이 아닌가? 근데. 아니야? 양송이 크림 수프 맞아. 저번에 이거였어. 그래, 나는 크림 수프인 줄 알았어. 아, 요 위에다가 엄마 빵가루 약간 흘리고 고추 치고. 고추. 아니, 빵가루. 정심이. 마늘 돈가스 아니야? 오른쪽에 있는 게 일반 돈가스야. 내가 좋아. 정심 돈가스야. 잠깐만, 일로. 갖다 놓고. 이렇게. 이렇게 조금. 샐러드. 이 샐러드도 맛이 기가 막혔어. 이 집에 또 별미. 해물 된장찌개. 우와. 이 집에 와서 그때 게장 게장 백반집 갔잖아. 그 집보다 이 집에서 게를 더 많이 먹고 와요. 이 짜장면 또 맛있어요. 이제 허토라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. 이건 면 안 먹어. 엄마가 안 먹어. 이게 면이 굵지가 않아. 쌩쌩 따라가야지. 사람들은 축발로 하는데. 저는 아직 여름. 드십시다. 와, 엄청 차이다. 이게 기가 막혀. 이 집은 꼭 드셔야 됩니다. 양송이 크림즈. 진짜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해물 된장찌개. 아, 엄청 진짜 잘한다. 가라. 까당귀. 음식이 지금 오픈할 때 갓 나온 음식들이거든요. 어쨌든 좀 더 딱딱하게 맛있어. 꼭 드셔야 될 거. 진짜 광고 이상하게 사셔. 볶음 짬뽕 가져올게. 나온 거. 이제 풀 때리고. 다음이야? 다음. 이거는 다 먹는 거야. 이게 또 기가 막힌 게, 볶음밥이 밥을 끓이는 게 똑같아요. 이거는 뭐야? 그냥 뭐가 엄마가 끓였어. 이게 중국 볶음밥보다 더 맛있어. 밥 안 좋아하는데, 와. 막
계속 했으면 우리 여기 2주 전에 왔나? 등심 마늘보다 이게 더 나은 거 마늘이 좀 얇더라고. 홍콩짬뽕 방금 떠왔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. 여기도 해산물 잔뜩 떴어. 이 집은 뭐 개 이렇게 키우나? 맛있어. 진짜 잘 먹거든. 와. 아, 기가 막히네. 진짜 잘 먹어. 냄새도 좋아. 반대는 면하고 양념하고 다른 맛이 나는데. 진짜 맛있어. 그게 문 열자마자 손이 꽉 잡혀. 왜 이거 까드셔. 와. 뭔지도 모르고 예뻐서 또 왔네요. 콩떼기도 맛있어요. 양념 고기 절대 나가 나. 아예 안 나. 콩도 안 나. 돈가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. 그래서 풍남 두꺼워 맛있어. 김경희 씨 드시느라고 정신이 없다죠 지금. 저 집에서 좀 멀어요. 여기 올 때 한 20분 걸리거든요. 버스 타고. 근데 또 얼마 안 해. 엄마는 구식 개념이 없구나. 그냥 과일하고 밥을 안 먹었구나. 과일 참 좋아해. 고추 양 빼먹어. 진짜 이 집에 내가 볼 때 개 뭔 양순 공장하는 것 같아. 이 어린 개를 꽃게지 빵게 이거 바삭 찌라가 끝날 수 있잖아. 진짜 밀도 있다. 대장생 국물이 맛있다. 시원해. 칼칼하고 매운 맛을 청양고리고 된장을 많이 안 풀고 살짝 맑은 된장고기. 이거 된장찌개 한 그릇만 해도 1,000원 이런 맛 가격이 있어. 11,800원? 900원? 일주일에 한 번씩 와도 영양 뭐 10분만 하죠. 그래야 되는 사람 어디서 안 하면 좋죠. 너무 순서대로 안 타야 될 것 같아요. 대구가 더 큰데 이런 데 한 군데도 없어. 이 집은요 솔직히 비트보다 더 나아요. 애슐 이런 거 보다 훨씬 비싸요. 이거 참 자주 봤었는데 먹을 게 별로 없어. 뭐 아직 계속 나와. 이 집 영상 편집 받아서 먹고 싶어가지고. 진짜 맛있어. 꼭 드세요. 식자재 가격이 어떻게 맞추지? 제가 전남대 앞에 돈가스 집 가가지고 촬영한 게 있거든요. 그 돈가스 집이 되게 유명해요. 특히 생돈가스. 그거 더 맛있어요. 소스에 매콤한 고개도 끊임없이 맛있거든요. 너무 날개 아니야. 반 오바? 한 모바 안 따라. 좀 매워요. 소금장이 하나 안 넣어요. 거부감 좀 넣는 음식들이 아니었는가.
아이 맞다. 제가 김치 호박죽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. 너무 달아서 안 달아요. 김치도 그렇고 아마 돈까스 좋아하거든요. 배불러. 일단 테레야 또 약간 뭐 한 번 더 있다 가라니까. 잠자리가 불편해. 손해봐도 보더라도 다르다. 일 안 해서? 그래서 그래, 뭐. 그래서 만들어 뭐 하잖아. 누굴 기다렸어, 엄마. 옷가게 놓은 거죠. 확실히 사람들, 다른 사람들 또 마늘 보다 중심을 많이 해. 마늘을 쓰고 사는 게 중심이지, 공간. 아, 옛날에. 학교에서 한번 빼고. 광주에 와서, 어머니가 식당 실망해 본 데가 별로 없어. 아마. 사람들이 잘 물어봐요. 광주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맛집들을 되게 잘 찾네. 저는 광주에 오래 살았구나. 사실 주소되기 전까지는 서울이랑 왔다 갔다 했거든. 그러니까 난 외지인이. 그러니까 사회에 왔으니까 많이 추천도 해주고 내가 혼자서 많이 찾아다녔고 그러니까 많이 아는 거야. 그리고 집에서 엄마가 맨날 먹으면 맛집 안 찾아다니지. 술 좋아하는 이런 거. 나중에 안주집들 찾아다니다 보면 뭐 직접 걸려. 돈가스 소스 사실 좀 부대끼거든? 이거 더 써도 돼. 그래, 이 집은 괜찮아. 콜드가 더 맛있다. 다 먹었으면 후식 타임이고. 레몬이 이렇게 가. 레몬이 아니고 오렌지. 오렌지가 나도 오렌지 다 안 먹고. 제가 오렌지 먹는 방법은. 이게 다야. 요거트에요. 해바라기 씨앗. 해바라기 씨앗을 육수라도 되게 짜요. 짜다고. 뭘 또 더 짠 거 같아. 안 짠데. 다 짜, 왜 이래. 이게 짠 맛이야, 시큼한 맛이야. 짠 맛이야. 짠 맛이야. 터미널입니다. 김경희 씨, 다음에 만납시다. 내년에 만나겠네. 안녕. 12월에 오나? 모르지, 알 수 없대. 가슈, 밖에 비가 와가지고 빠이빠이는 촬영을 못하겠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